대한민국은 지금 완수람 전성시대. 그러나 완수람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자가 있었으니 2008 대한민국 최고 완수람으로 태어나기 위한 초대형 프로젝트 그 최초의 시간이 지금 시작됩니다. 아무도 없네. 아유. 아. 잠깐만, 여기는 저밖에 안 나오네요. 잠깐만요. 이미. 아, 그러면 저 구슬장에서 불이라도 좀 넣어주든가. 아니, 그죠? 냉바닥에. 야, 나 세상에 이 세트 이불이랑 베개는 것도 처음 보네. 황골 탈퇴를 맡은 신정환입니다. 이렇게 골방에서 첫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저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멤버가 저 말고 몇 명 있죠? 아, 저까지 다섯 명. 저도 지금 계속 새로운 소식들을 지금에서야 알게 되고 있습니다. 예. 왜 황골탈퇴라는 이름으로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는지, 왜 다섯 명의 멤버들과 함께 방송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잠시 후에 PD를 무릎 꿇게 놓고 직접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아, 왔다, 드디어. 야, 첫 번째 멤버. 왔다, 드디어. 야, 첫 번째 멤버. 여기가 마. 혹시 2007년 연예대상 신인상의 주인공 우승 및 1회 출연이죠? 네. 계속 나 고정이에요? 어. 야, 막막하다. 야. 그 왔나 왔네. 오! 야, 이게 누구야? 오! 아픈만큼 상식해진 남자 돌아온 아이돌 스타 김상혁. 두 번째 멤버 우리 김상혁. 와. 오. 아주 좀 많이 늙었네요. 어. 예, 사람 있어요? 들어오세요. 세 번째 멤버. 야, 기대된다, 기대된다. 야, 이거 세 번째 멤버. 야, 기대된다, 기대된다. 신이 버린 얼굴끼리 악플보다 무서운 무풀적 견뎌를 따 김혁철. 야, 이거 왜 신정원의 한골 탈퇴야? 에. 앞에 간판 신정원의 한골 탈퇴 돼 있다. 네가 메인이야? 목이 메인다. 자, 일단 뭐 김영철 씨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 멤버가 이제 남았습니다. 누가 왔을 것 같아요? 남자는 남자죠. 제가 얼핏 듣기로는 영화배우 조인성 씨. 공유. 요즘에 좀 인기 많으신 그 빅뱅 여러분들 중에. 오. FT 아일랜드 어때? FT 아일랜드. 좋다. FT 아일랜드 좋네. FT 아일랜드. FT 아일랜드. 선현 씨도 괜찮겠네요. 원더걸스나. 어쨌든 이분이 들어오는 순간 이 황골 탈퇴의 퀄리티가 확 높아집니다. 올라가. 레벨이. 그럼 내가 지금 찾아놨던 거 이분이 다 올려주겠네. 그렇죠. 와, 누굴까? 자, 그래서 이분을 저희가 맨 끝에 모셨습니다. 아, 도착하셨다고요? 진짜 메인이고. 오셨습니다. 자, 황골 탈퇴 마지막 멤버. 자, 나와주세요. 오, 뒷모습이었다. 오, 뒷모습이었다. 뒤태가 듬직한 게 약간. 뭔가. 살찌게 멋진 그의 외모를 치고 나온 전직 한류스타 겁니다. 노유빈. 무슨 광인이 들어온 것 같아. 웃음 소리가 왜 그래요. 반갑습니다. 누가 메인이야? 여기 뭐 어딘지 알고 오신 거 알죠? 여기 방송하잖아. 여기 방송하잖아. 정신 놓고 왔는데요, 지금. 완전 분위기가 기도원 분위기가 되었어요. 예, 아, 정말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얼굴이 터져가지고 좀 신기하거든요. 근데 황골 탈퇴가 그, 그니까. 노유민 씨. 예? 말 배우고 다시 오시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중요해요. 황골 탈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일단 모이긴 모였는데 저희가 왜 황골 탈퇴입니까? 이거부터 가라앉고.
던져봐. 막 던져. 뭐야, 색깔부터 지금. 야, 잠깐만. 야, 너네 자존심도 없냐? 야, 이거를 그냥 꺼내면 안 되지. 나 봐. 야, 자존심도 없냐? 다시 공, 잠깐만, 이거를. 다시 쳐. 야, 다시 공손하게 달라 그래. 야, 우리 명생에서 연예인인데. 공손하게 주세요. 안 받겠습니다. 자존심이 있어야지. 어, 좋아. 야, 이건 마음에 드는데? 그럼. 야. 이거 웃긴데? 저는 만약에 하잖아. 이거 웃긴데? 아, 그냥 이거. 야, 받지 마. 야, 자존심. 받지 마. 야, 자존심. 야, 받지 마. 야, 이게. 아니, 이게 사이드가 다릅니다. 아니, 아. 그러면 우리 다 뜯고 있다, 지금. 잠깐만. 아니, 지금 우리가. 뭐지? 이런 우리 진짜 이렇게 무시받으면서 이러면서 다 뜯고 있다? 이건 메이커 없어. 메이커 없어. 무메이커. 매년 좀 메이커 있는 거 주세요. 아, 저 색깔이라도 좀 다르게 해주세요. 아니, 잠깐만. 아니, 이름만 신동원 붙여놓고 똑같은 거 주시면 헷갈리잖아요. 아니, 뭐를 하는 건지 알고 옷을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니까. 자, 갑시다. 아, 이게 뭐야, 이거. 아니, 이게, 뭐, 훈련소, 감옥 분위기, 그, 차이. 앉으세요, 예. 자, 추리닝, 마음에 드세요? 아니, 이게 뭐. 차격 씨, 아, 역시 뭐, 역시 뭐, 패션 리더답게. 예? 야, 별짓을 다 하셨네요. 아, 근데 이게 일반 학교 운동복이 아니고, 어디, 진짜 이게 어디, 감옥에서나 주는. 잠깐만, 아이, 예. 감옥이라뇨. 할아버님 잠옷 비슷한.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제 운동복을 입고 저희가 모였는데, 앞에 보시는 그 지금 베개가, 아, 네. 지금 번호가 지금 돼 있잖아요. 네. 아, 1, 2, 3번. 왜 우리가. 근데 왜 거꾸로 돼 있어요? 1, 3, 2 이렇게 돼 있어요. 모른다니까요. 와, 답답해. 와, 나 답답해. 자꾸, 잠깐만. 것 같아. 영철 씨, 자꾸 저한테 뭐,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입장이에요. 아니, 근데 사람이 다섯 명인데 왜. 그러니까 왜? 세 개밖에. 모른다니까요, 저는. 모르고. 이게 세 글자가 이어져가지고 단어가 만들어지는 거, 그거 아닙니까? 야, 네가 메인 같다. 그러니까, 단지 제가 알 수 있는 거. 왜 이 멤버가 이 조합이 돼서 황골탈퇴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는지. 어. 그 이유. 아, 저희들의 지금 공통점이 지금 담긴 그 단어가 바로 이 베개 안에 있습니다. 예. 벌칙이 들어있나? 응? 벌칙? 아니라니까요. 공통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여러분 자꾸 그 지레짐작 자꾸. 아니, 잠깐만. 아! 네, 뭔지 알겠습니다. 진짜로 알겠습니다. 뭐, 진짜로 뭐, 알겠습니까? 김상현 씨하고 저 같은 경우는 잘생긴 캐릭터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뻔뻔해. 그러니까 메인이 진정하신 이유가. 하고 김영철 씨 같은 경우는 진짜 비호감에 못생긴 캐릭터거든요. 저기 김 저기요 하면서 저기요 김앵철 씨가 아니고요. 김앵철 씨가 아니고 김영철 씨. 그래서요. 그런 걸 비교 분석하면서 뭐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이렇게 뭐 서로 배워간다 예, 이거죠. 노현민 씨는 뭐예요? 나는 딱 중간이지. 아 얼굴은 괜찮은데 몸은 몸이 하자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진짜 이상한 거 같아 나 이게 다. 저희가 왜 황골탈퇴로 이렇게 이 멤버들이 모였는지 공통점을 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베개를 한번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베개 해볼게요. 1번부터 봐요. 남! 남. 지금 이 남이라는 글자 지금 저희들이 그 공통점이 지금 김성남. 김성남! 아, 저요. 안드레 김 선생님 패션쇼 쓰셨나요? 김봉남! 잠깐만. 패션쇼에 쓰셨나요? 어, 잠깐만. 이게 또 힌트가 될 수도 있어. 패션쇼. 우리 앙, 나 패션쇼 쓴 적 있어요. 앙드레 김 말고. 앙드레 김 그거잖아요. 쓴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무대에서 노래 불렀어요. 나도 없고. 그건 그건 아닌데. 잠깐만, 있을 리가 없지. 남기남? 나오네. 혹시 좀 남는 분들 계세요? 난 얼굴이 많이 남아요. 얼굴 좀 많이. 네, 얼굴이. 길이가 좀 많이 좀 남죠. 한 5cm는 진짜. 맞네. 남네. 또, 우리 또. 키가 다 모자랍니다. 모자람? 다 짧아가지고. 남는 게 있을텐데. 남는 게. 남는 게 잠깐만. 남네. 선배가 남아. 뭘 좀 남네. 어, 남아. 일단 남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유민군. 뱃살이 남죠? 뱃살. 보여줘, 뱃살 한 번만. 안 보이시네요? 뭐예요? 그게 그렇게 있어? 어, 차기꾼은
뭐가 남지? 우리한테 물어보네? 상위권 남는 게 없나? 정신 남아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일단은 남기남은 아닌 것 같고. 남기남 아닌 것 같고. 완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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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소중한 남자. 오, 소심한 남자. 그거네. 맞네. 남자. 소심한 남자. 자, 그럼 2번. 2번 한번 보죠, 2번. 네. 2번. 예. 맞네. 맞네. 완. 완소남, 맞네. 아니, 이게 아~ 보면은. 완남? 줄임말이잖아요. 이게 중간에 바뀐 거에 따라서 진짜 왕귀남처럼. 저 이제 말배우러 안 가겠어요. 아니, 울렁증 있으세요? 완. 아, 오랜만에 해가지고. 아, 오랜만에? 네. 완전남. 완전남. 완전남자. 자, 볼 때는 좋은 걸 해줄 리는 없거든요. 그쵸? 예. 이런 옷을, 좋아, 예, 이런 옷을 입혀놓고서 좋은 단어를 줄 리는 없어요. 예. 그건 뭐지? 완풍남, 뭐 이런 거. 완전 풍락한 남자. 완사람. 완전 사고 치는 남자들. 어. 완숙남 어때? 완숙남. 사고는 저희 둘이 못 해요. 합쳐주자고요, 저거. 두 분 때문에 우리 세 명이 사고를 칠 수는 없잖아요. 네? 빨리 까요, 답답하세요. 완전함? 완전함. 완전 자뻑. 자뻑. 아, 완전 자뻑인 남자들. 완전 자랑스러운 남자. 그런가? 완전. 자랑스럽진 않다. 지금. 글귀가 다 나왔는데 저희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예. 물어보죠. 예. 자, 완전한 무슨 뜻이에요? 같이 말 배우러 간대요. 저기 유명이랑 같이 하고 말 배우러. 완전한 사자인 남자의 약자로 완소남의 반대입니다. 뒤에 있는 약자를 옮겨주세요. 어디? 네가 하세요. 잠깐만. 뭐라고? 완전한 사자인 남자. 완전 하자. 완전한? 완전 하자인 남자들? 저도요? 진짜 솔직히 저도요? 야, 진짜. 야, 나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나 영어 공부도 하고 이민이 관심하려고 안경도 쓰고 다 했는데. 이거? 아. 뒤에 자, 저 키가 좀 되는 사람 좀 봐주세요. 키가 되는 사람. 아니, 저 분이 있잖아, 분이. 진짜 안 된다. 자, 그럼 고개한다. 고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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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탈퇴! 완소남! 하자다 이거죠. 그렇죠, 하자가 완소남이 되는 그 순간까지 네. 우리는 합숙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정답. 아니 근데 왜 지금 완전함인 거예요? 아니. 아, 나 진짜 나 이게 이해 못하겠네. 나는 예전에 비하면 한골 탓에 한 거야 나는. 예전에 비해서죠 그거는. 저는 제가 그렇게 하자라고는 생각을 하고 살았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들 멤버들 한 명 한 명씩 좀 눈빛을 보세요. 아 근데. 김행철 씨 같은 경우는 저 이렇게 볼 김행철 씨가 아니라 김행철 씨가 예. 아 솔직히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나도 예. 어쨌든 완자남 아 제 오른쪽 왼쪽에 있는 두 분 해서 총 네 분의 공통점을 저희가 이렇게 세 글자로 모았습니다. 그중에 아, 대표는 형이에요. 대표. MC이고 그중에 우동머리 아니겠습니까? 우동머리. 형이 머리예요, 머리. 아니면 머리. 우리가 진정한 씨 아니고 우리가 아나운서를 섭외했지 그럼. 그럼. 그래 옷을 똑같이 입었는데 그럼. 같은 멤버죠. 그러니까는. 자 어쨌든 저를 제외한 네 분이 앞으로 좀 완소남으로 뒤바뀔 수 있는 이렇게 네 분? 그런 아니죠 저를 제외한 네 분이죠 저를 제외한 합시다 저희가 아 그냥 한 명이 다 자기라고 생각한다? 은근히 뭐. 여기서 그럼 다섯 명 우리 현장 투표 한번 해봐요 순위별로 누가 제일 하자인지 아, 솔직히 아 오 누가 제일 하자인지 누가 제일 하자인지 오, 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 아, 아니, 대본이 없던 건데 본인도 어, 지정하셔야죠 합시다 해서, 괜찮지 해서, 않아? 현장 내가 아이디어 낸 건데 해서 밝혀냅시다 밝혀내주고 자, 1인당 두 표씩 투표를 할 수가 있어요. 어? 두 표씩. 자. 근데 한 사람 두 명 찌르기 없기. 증거특허 가능한 거야? 너 이렇게 하기도 없기. 그러니까 이런... 저기 MC님 증거특허 가능한가요? 야 MC님은 하지도 마. 야 하지도 마. 좋아. 난 진짜 사실대로 할 거니까. 난 사실대로 할 거야. 하나. 아 참. 이때 들고 있어. 야 우리 진짜 느끼는 거 없어요. 야, 진짜 이거 자기 찍었다고 찍는 거 없어요. 오케이. 자기 찍었다고 찍는 거 없어요. 오케이.
우리의 힘으로 대통령을 뽑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하자를 뽑읍시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의 힘으로 하자를 뽑읍시다. 그건 너. 진짜 하자. 야, 다시 빨리 해. 바로 너. 야, 진짜 하자. 빨리 해. 자. 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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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자. 잠깐만, 잠깐만. 승민. 아, 승민 씨, 세, 세 표. 네 표, 세 표, 두 표. 나 빵뜨다! 빵뜨다! 유민이. 유민이 형, 유민이 형 한 표. 한 표. 한 표. 와, 나 그나마 나. 아, 나 그냥 놀지 말자. 야, 우리 배치자. 야, 얘랑 나랑 연상전. 자, 트로피 받은 것 같아. 한골 탈퇴 오늘 1회입니다. 우리 완소남 대군과 완자남 한 분을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갈려줄 줄 몰랐는데 아, 본인이 투표를 권유를 해서 내가 내가 하자고 했지. 그렇습니다. 동동한 투표 끝에 3분만에 이렇게 투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예. 아, 나 미치겠네. 자, 저희가 그 왜 완전함인지 예. 저희가 준비해온 자료가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일상생활 네. 속에서 이 완전함, 완전함의 모습이 저희가 찍혔습니다. 카메라 찍혔어요. 나는 몰래카메라예요, 그럼? 네? 몰래카메라요? 아니, 본인을 몰래카메라 할 정도의 그런 저 레벨은 아니고요. 그냥. 6mm로 그냥 직접 대놓고 보이는 데서 아마 찍었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 먼저 봐요? 우리도 완전함. 우리 메인 완전함부터 저희가 김혜연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